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심정수 대표입니다. 오늘은 LG전자에 대해서 제가 기술적으로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G전자가 지금 현재 차트상의 흐름이 상당히 좀 예쁘죠? 상당히 좀 예쁜 흐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트상으로만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멀리 좀 볼까요? 아,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최고점이 132,400원 한번 찍고 나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기에서 보면은 저점을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점들을 계속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추가적인 하락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97,500원 정도에서는 계속적으로 만약에 거기까지 내려온다고 하면 더 좋겠지만 지금은 더 이상 내려올 수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적으로 한 단계 상승하는 21선, 61선, 그리고 112선, 224선까지 돌파하는 모든 이평선들을 전부 다 돌파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였어요. 자, 그러면 21선도 따라 올라오고 있죠. 여기서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는데 21선이 따라 올라오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21선이 224선 돌파한 후에 아마 그때부터 지금 본격적인 상승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의 흐름을 보세요. 이전의 흐름을 보면 21선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224선 뛰어 올라간 다음부터 이렇게 시세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거의 근처에 오면 이렇게 장대양호 한번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1선을 지금 받침해서 지금 가고 있거든요. 1차적으로 61선의 어떤 지지를 받으면서 224선까지 뚫어낸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224선이 세력선인 10만 7,329원, 10만 7,300원대에서의 강한 지지를 이제는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후에 지금 1차적으로는 여기서 지금 좀 물량들이 있어요. 물량들이 11만 8,000원, 그 다음에 11만에서 11만 8,000원 사이에 물량들이 좀 있거든요. 여기만 돌파한다고 하면 전고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좀 물량들이 좀 많이 좀 나왔잖아요.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면 그 물량들을 다시 한번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11만 8천 원대에서 물량들을 어떻게 잡아먹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은 좀 조정을 주면서 여기서 커다랗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커다랗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분명히 224선을 계속적으로 지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 충분히 상승할 것이다. 본격적인 상승은 21선을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장 마감까지 10만 7,000원, 224선 세력선을 깨지 않는 흐름만 나온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홀딩 하시는 걸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이제 11만 원대 위쪽으로 올라가면 물량들이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거기만 돌파하면 12만 7,000원까지는 한 번 더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LG전자 이것만 또 보실 게 아니라 최근에 수급도 좀 봐야 되겠죠. 수급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자의 매매 동향 보면 지금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오늘은 좀 샀어요. 외국인들이 좀 샀습니다. 샀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죠. 지금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지금 매도량이 이렇게 상당히 좀 크죠. 그죠? 300억 정도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19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여기서 보면은 거의 300억, 4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그죠? 개인이네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여기만 보면 400억 정도 매도를 했거든요. 400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여기서 들어온 게 130억, 150억, 그 다음에 130억, 120억이에요. 자, 여기 160억이고. 자, 매도가 이렇게 많았는데, 지금 현재 한 130억 정도 들어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여기서 한 400억 정도, 좀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한 번씩, 두 번씩 나타난다고 하면, 분명히, 아,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커다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들어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연기금,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뭐 큰 양으로 들어오진 않죠. 큰 양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여기서 투신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좀 들어와야 돼요. 100억 단위로 좀 들어오는, 100억에 가까운 단위로 들어오게 된다면, 아, 투신도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연기금도 마찬가지로 100억 단위로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본격적으로 외국인이나 투신이나 연기금들이 매수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직은 매수, 본격적인 매수보다는 좀 눈치 보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본격적으로 HTS상에서 외국인과 투신과 연기금이 어떻게 되는지 매수가 그런 식으로 툭툭하고 외국인 같은 400억 이상씩 한 번씩 400억 들어오고 300억 들어오고 막 이런 식으로만 들어온다고 하면 분명히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을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나 투신이나 연기금의 어떤 그 매수의 흐름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매수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 분명히 지금 현재 차트상에서 224선 우선 돌파했잖아요. 그 다음에 11만원대에서의 그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그 매물대를 외국인이나 투신이나 연기금들이 좀 받아주면서 올라가야지 탄력성 있게 올라간다는 거, 그거 좀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